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송은 사무국 인턴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 회의원 국민의힘 송파일 이바이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및 이주 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 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 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 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 사업과 이주 대책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 시행, 주민 지원 사업 및 이주 대책에 대한 예산 지원, 시책의 심의의 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의 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또 주민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 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 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 기반 시설의 정비 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특별역의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김규남 의원은 풍납토성 특별조례 제정으로 고통받아온 풍납동 주민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주 대책 마련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조례가 단순히 입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실행에 방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풍납토성 특별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을 지원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기록되었다. 또 서울시 농지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이후 45년 만에 제정된 특별조례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는 특별조례이다.